안녕하세요, 현희입니다. 오늘 지금 3월인데 날씨가 오늘 간만에 되게 좋아요. 이제 포틀랜드가 3월이면 아직 좀 우기가 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아직 조금씩 오고 있는데 아침에만 해도 비가 많이 오더니만은 오늘도 계속 우중충한 주말이겠구나 했는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와이프랑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은 차로 다녀야 되고 뭐 커피 한잔 마시러 가든 뭐 콜라를 하나 사러 가든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우연찮게 집 위에 저기에 커피숍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네에 카페가 이렇게 생뚱맞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주말에 아침에 거기 가서 커피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러길래 저희도 한번 가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도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샛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몰랐을 때는 저리 삥 둘어서 갔는데 샛길로 이렇게 쏙 가면은 뒷길로 연결이 되면서 커피숍까지 가깝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아, 벚꽃 이쁘게 폈네 이제 슬슬.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제 커피숍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옛날 동네 뭐 이런 동네라서 조금 길이 숲이 우거지고 나무도 많고 그래. 여기는 이 집엔 트레일러 있네. 아, 멋진 집, 미국 집. 아, 여기는 이제 새로 지은 집. 요즘 이런 식으로 짜투리 땅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집 하나씩 짓고 뭐 이런 식의 땅이 없어요 이쪽에는 이제 더 이상. 나무도 크고 아주 그냥. 저희 포틀랜드가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갑자기 주택가가 조그만하게 나오면서 여기 이제 커피숍 있죠. 하이. Yeah, thank you. 뭐 라떼? 모카? 모카 시켜봐. 모카 뭔데? 몰라. Okay, one latte 16 ounce, one mocha 16 ounce. Yeah. Yeah. 마셔. 오, 이쁘게 해서 왔네. 이거 같은 거야? 먹어봐. 설탕 안 넣는데도 달달해. 안 넣은 거 같은데. 이게 더 맛있다. 근데 다른 집 가보면 항상 음악을 살짝 낮게 깔아놓죠. 그 손님 온다고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그랬거든. 의식적으로라도. 근데 요새는 아예 틀 생각은 안 해. 내가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 그래서 그 아줌마들 다 손님 온다고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는 거야. 평생 틀지도 안 하는 걸 막. 어떻게 알아? 틀는 줄 알아? 원래 그래. 다 그렇지. 뭐 인생이 뭐. 그래 놓고 사람이 영화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뭐 그러고 사는 사람이 커피 막 탁 들어놓고 집에서 커피 한잔 이리 막 그런 사람이 어딨나. 자,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면서 또 마시면서 슬슬 가죠. 어우, 갑자기 막 바람 불고, 어우. 이게 포틀랜드 날씨가 이래요. 하루에도 12분씩 밖에 이렇게. 아우, 아까 또 올 때만 해도 막 봄날 같아가지고 산책이나 하면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그랬더니만. 어우. 아, 주말에 평화롭게 커피 한잔 이렇게 탁 먹고 이렇게 산책을, 일광욕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집에 올라 그랬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오늘 안 도와주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평화로운 주말 아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어떠신가요? 한국은 뭐 주변에 카페도 많고 뭐 걸어가서 갈 데도 많고 그러니까 참 그건 참 부러워요. 네, 이번 주말도 평화롭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틀랜드에서 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